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기기를 만들기 위해 업계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방수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더 얇고 가볍지만 핵심 기술을 갖춘 것, 바로 이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방수성과 내충격성, 재사용성 등 스마트 기기에 신기술을 접목시킨 TSP용 양면 테이프. 기술력 하나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 앤디포스. 그 중심에 엔지니어 이창호 이사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 이곳에 세계 스마트폰 기기 산업에 기술력을 전파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TSP용 양면 테이프와 윈도우 필름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앤디포스인데요. 2010년 설립된 후 자동차와 건축물의 유리에 부착해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함으로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윈도우 필름과 휴대폰 터치스크린 패널, 그리고 모바일 케이스의 외곽면에 부착해 방수성을 극대화시키고 내충격성과 재작업성을 보완한 TSP용 양면 테이프를 개발,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선도하는 기업의 중심에 엔지니어 이창우 이사가 있습니다. 앤디포스는 국내 업체로서 그 방수 테이프와 썬팅 필름,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기능성 필름들을 만드는 작고 강한 그런 젊은 회사입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TSP를 고정하는 그런 테이프 또는 접착제를 가지고 고정하게 되는데, 그 접착제의 단점들을 테이프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TSP용 양면 테이프란 스마트폰 액정과 터치스크린 사이에 부착하는 테이프를 말하는데요. 고밀도, 고탄력, 내충격성을 갖춘 TSP용 양면 테이프는 스마트폰 외에도 전기자동차, 태블릿 PC,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공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기도 한데요. 앤디포스는 자체 개발한 TSP용 양면 테이프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는 시중에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선두에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T사, S사, 뭐 3M이라고 얘기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 향후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됐을 때, 그때 방수 테이블 저희가 컨셉을 잡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스마트 기기에 방수와 방진에 사용되고 있는 점착 테이프에 한계가 있는 것을 파악한 후 방수성은 물론 보건력이 우수한 신소재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밀도, 고탄력, 고보건력의 내충격성까지 갖춘 소재를 개발해냈습니다. 이후 6개월간 방수 한계와 내구력 실험을 통해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우수한 점착력에 충격 흡수성을 가진 방수 테이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는데, 인지도가 없으니까 국내 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겠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S나 T사 제품, 글로벌 제품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도 방수 문제가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평가 기회를 갖게 됐고, 평가를 진행했을 때 그들의 제품보다 월등히 좋다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글로벌 브랜드에서 개발 제작해온 양면 테이프 시장은 이창우 이사의 연구팀이 개발해낸 제품이 완성되면서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슬림해진 스마트 기기의 특성을 파악해 개발된 방수 테이프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높이고
기존 제품 대비 가격을 50%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까지 낳았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성과는 국내외 스마트기기 기업의 신뢰로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업체들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매해 매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들어간 후 지금의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시작했을 때는 방수 테이프 또는 그런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개발에 대한 인력 투자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부터 원료 수급 또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케줄 관리를 제가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개발했을 때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평균 한 3시간 정도씩 자면서 그렇게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소의 수장으로 직원들을 이끌며 품질 경쟁력을 높인 양면 테이프 개발에 매달렸던 나날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글로벌 기업들도 인정하는 개발을 완성하게 됐는데요. 타사 제품보다 좋은 품질, 더 나은 기술력을 접목시키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방수 테이프에서는 저희가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한 발, 두 발 정도 먼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시행착오를 줄여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 거기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신소재 개발을 위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이창우 이사. 늘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다는 그는 자신을 천생 엔지니어라 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또 분석하고 또 그런 것들의 성과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큰 도전과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잘 맞지 않나. 이창우 이사는 소재와 제품 개발에 있어서 누구보다 고집이 세고 몰입하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공과사가 뚜렷하신 분이에요. 공적인 면에서는 되게 일하실 때 좀 엄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서운 면도 있고 빈틈도 없으시고요. 근데 사적인 면에서는 되게 유쾌하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는 리더십 있는 저희 이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을름이 없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많은 후배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의 특징 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자기 발전을 위한 것,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용 점착 테이프 소재 개발로 전자제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소재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이창우 이사.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엔지니어로서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모델 또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소재 자재들을 개발할 수 있게 저희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가진 엔지니어. 신기술 개발을 향한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